철도공사에 취업했을 때 저희들은 하나같이 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동생이 20여 년간을 병가 한 번은 안 내고 성실히 일을 했어요. 근데 불과 그 동생이 죽음으로 몰아가기에는 5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벌써 일주일째 저희 동생은 육신도 발전하지 않은 채로 저렇게 누워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제 동생 하나로서 끝나야 되지 않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해주시고요. 제 동생이 명예롭게 갈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건강권 대책과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협의하고 협상하고 투쟁을 하고 있지만은 사측에서는 예산과 인력에 투입되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래도 노동자가 또한 기관사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해서 건강권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이번에 반드시 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묻지마식 징계난발 비인간적 책임추구 철도공사는 본인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 사죄하라. 철도사고 책임장가 살인징계 규탄한다. 규탄한다. 더 이상의 이러한 희생자 이러한 슬픔을 그냥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 내가 건강하게 들었던 그 몸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2005년에 철도공사의 고인처럼 시간을 좀 어겼다는 이유로 과도한 징계를 받은 기관사가 거대한 사고를 냅니다.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과속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서일본 철도에서 107명의 승객과 기관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동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1차 보루이다. 이들의 안전이 결국 전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기관사의 건강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고인의 죽음 앞에 철도공사는 사죄하고 근본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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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하라!